용인 에버랜드에서 지금 수원 쪽으로 가고 있어요.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500m,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동부 소지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저 위에 보이는 그 고가도로처럼 생긴 데가 마성 톨게이트입니다. 여기 삼리당 막국수라고 왼쪽에 아주 유명한 막국수집이죠. 잠시 후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이고, 60km에 통과. 그 황색불 저렇게 들어올 때, 아, 이게 멈춰야 하나 가야 하나 막 고민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차에 짐이 많거나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막 박스들이 앞으로 막 이렇게 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통과하려고 노력합니다. 동백터널까지 달려봤어요. 그 용인 에버랜드에서 동백터널 통과하겠습니다. 이 위에 마성 IC가 있어요. 그 영동 고속도로로 곧 진입할 예정이거든요. 아, 영동 고속도로가 아니라 여기 새로 생긴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영동고속도로 옆에 그 고속도로를 탈 예정입니다. 주유소가 생기는군요. 왼쪽 밑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지금 막 지나가고 있어요.
터널에서 광교 상현 IC로 진입했어요. 광교 상현 IC 지나고 있습니다. 명색이 고속도로인데 50km 이상은 밟아줘야죠. 에서 여기 조원 IC까지 조원 IC 지나고 있습니다.
IC에서 장안 톨게이트까지 장안 톨게이트 지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수원이 어마무시하게 펼쳐지네요. 톨게이트에서 오른쪽 파장 IC까지 파장 IC 지나고 있습니다. 의왕 쪽으로 갈 수 있죠. 덤프트럭이 1차로 달리니까 2차로로 다들 추월하네요. 아, 이 차로가 좁아지는군요. 잠시 후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뒀어요. 안전운행 하세요. 파장 그 사거리에서 그 이목 사거리까지 왔습니다. 이목 사거리 우측에 그 저기 이목 그때 쉼터도 있고 이목 사거리까지 와봤습니다. 여기가 이목 사거리인데요. 파장동입니다. 파장동.
수원대학교가 있습니다. 수원 캠퍼스죠. 파장동에서요. 파장동에서 여기 서수원 버스터미널까지 달려봤습니다. 왼쪽에 1월 저수지가 있습니다. 서수원 버스터미널에서 금곡동 가는 과정입니다. 저 앞에서 우회전 해야겠네요. 금곡동 갈 예정이에요. 버스가 휘청하네. 휘청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서수원 버스터미널에서 금곡동까지 왔어요. 금곡동에서 홈앤실 IC까지 한번 달려볼게요.
과속단소 구간입니다. 300m 앞 호메실 IC 방면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실 IC에서 여기 화성시 천천 JC까지 왔어요. 천천 JC. 천천 JC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송산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우측으로 송산 방면으로 갑니다.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MBC에서 화성 비봉 톨게이트까지 화성 비봉 톨게이트입니다. 비봉 화성 비봉 톨게이트에서요. 여기 백학 IC입니다. 백학 IC. 백학 IC로 나가고 있어요. 다음 안내까지 직진합니다.
여기가 화성입니다. 화성. 달리고 있어요. 열심히. 아이씨에서 요 제암리까지 와봤어요. 제암리에서 화성을 가고 있습니다.
화성. 여기가 지금 화성이긴 한데 화성에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제주돼지를 파는 정육점이 있어요. 정원축산이라고. 네, 거기에 지금 가는 길입니다. 제암리에서 여기 향남까지 와봤습니다. 향남 화성시 향남에서요 지금 파란 IC까지 달려보려고 합니다. 에서 여기 발안 톨게이트까지 달려봤어요. 발안 톨게이트입니다.
파란 톨게이트에서 향남 향남 졸음쉼터까지 향남 졸음쉼터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1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당진 방면 왼쪽 직진입니다. 서평택 JC 지나고 있어요. 향남 JC에서 향남 JC가 아니고 향남 졸음쉼터에서 서평택 JC까지 서평택 JC 지나고 있어요. 앞에 뭔가 막 고철 같은 거 싣고 가는 차량이 있는데 제가 아픈 기억이 있어요. 저기 떨어진 거에 창문이 깨진 적이 있었거든요. 추월을 해야 합니다. 추월할게요. 야, 어마무시하게 싫었네요. 우측에 보세요. 저기서 떨어진 그 철조각이 이런 게 떨어지면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냥.
서평택 JC에서 이 서평택 IC까지 달려봤어요. 서평택 IC 지나고 있습니다. 진입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서해대교까지 서평택 JC에서 서평택 IC에서 여기 서해대교까지 서해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맞았네, 돌. 앞유리에 기스 났습니다. 아휴, 참. 요 앞에가 행담도 휴게소예요. 오른쪽 밑에. 서해대교 초입부터 행담도 여기 휴게소까지 어마무시하죠, 여기.
브롬 쉼터까지 왔어요. 송악 IC에서 쉼터가 있습니다. 당진 졸음 쉼터입니다. 쉼터.